양손 넓게 넓게 벌리면서 힙힌지로 내려가는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고관절 쭉 엉덩이 뒤로 빼면서 약간 인사한다는 느낌으로. 아, 좋습니다. 예, 쭉 조여줄 거예요. 견갑골이라 그러죠? 이 날개 쪽을 쭉 조여주면서 쭉 하나, 팔 멀리 멀리 놓고, 좋아요, 좋아요. 3, 2, 뒤꿈치, 후, 다리 킥, 킥, 킥. 네, 이렇게 해서 뒷다리를 빵빵 차주는 느낌. 후, 가슴 좀 펴주고, 후, 느낌 오나요? 허벅지 앞쪽에. 후, 좋습니다. 후, 후. 네, 잘 하셨습니다. 발목도 한번 돌려볼까요? 발목 돌리기. 고관절까지. 좋아요. 후, 뭐죠? 크로스킥. 제가 이걸 자주 하는 이유가 고관절도 되고, 그리고 허리 쪽도 되고, 그리고 팔, 전신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이것과 함께 제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네, 바로 이거죠. 후, 팔로 무한대 그리면서 어깨 쪽 대고, 그리고 허벅지 뒤쪽, 그리고 고관절 다 되는 정말로 좋은 스트레칭 중에 하나예요. 그쵸? 반대쪽 후. 후, 특히 이 운동 전에 준비 운동으로 몸을 잘 풀어줘야지만 효과가 더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후, 후, 특히 이 마지막 날 이때는요, 저희가 4세트, 거기다가 후, 뭐죠?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몸을 잘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 마지막 하이니까지 하고 첫 번째 동작 시작할 거예요. 여김없이 20초, 10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요, 우리 사이드 플랭크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매트에서 시작을 하는 동작으로, 플랭크 동작은 아시죠? 어떻게? 사이드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무릎 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펴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무릎을 놓고 머리는 머리 위쪽으로 쭉 당긴 후에, 그 다음에 무릎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위에서. 그래서 무릎과 이 팔꿈치가 만나는 거예요. 준비? 시작!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만지면 딱딱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위쪽에도 특히 중요한 게 어깨 빠지지 않게 귀에서 멀어지게 놓고 엉덩이 근육도 느껴지나요? 전 느껴지는데 안 느껴지나요?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조여주고 and relax. 생각보다 힘들죠? 생각보다 힘든 동작 맞습니다. 하지만 좋은 동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동작 옆에도 똑같이 할 건데 어깨 이렇게 빠지지 않게 티비 보는 거 아니에요. 쭉 멀리 귀 멀어지도록 놓고 사이드 플랭크 손머리로 시작. 뺨 우프. 네. 뺨. 좋습니다. 엉덩이 혹시 느낌도 오나요? 네, 맞아요. 지금 견디고 있는 다리 엉덩이 쪽도 느낌이 올 거고요. 멀리 조여주면서 쭉쭉 당겨주세요. 네, 이쪽도 힘 들어가고. 생각보다 정말 괜찮아요? 네, and relax.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호호. 그 다음 동작은요, 이제 일어나서 점프 스쿼트 우리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쿼트인데 점프하는 동작. 힘든 분들은 그냥 기본 스쿼트 하면 되고,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린 후에 천천히 내려갔다가 가슴 펴고 훅 일어나면서 점프와 같이 합니다. 시작. 네, 사뿐사뿐 뛰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내려갔을 때 무게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무게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러려면 무게 뒤로, 엉덩이 뒤로 빼고 앉아야 돼요. 일어날 때는 위로, 수직으로 후. 좀만 더. And stop. 어떤 건지 대충 감으시죠? 첫 번째 세트는 천천히 자극 중심으로 동작을 익히면서, 그 다음에 2세트, 3세트, 4세트는 좀더 스피드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풀 버피예요. 그래서 걸어도 되고 뛰어도 되는 동작인데, 준비! 시작! 손 위로 하고, 걷는 분들은 걷고, 후, 뛰는 분들은 한 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들어오고, 후, 풀로 가시는 분들은 한 번에 올라오고, 스쿼트 러스트 무게중심 뒤쪽에 있습니다. 무게중심 뒤쪽에 있어요. 사뿐사뿐. 어떤 건지 대충 감으셨죠? 이렇게 해서 총한 세트가 끝났습니다. 2세트 들어갈 건데, 2세트는 좀더 정확하게, 좀더 빠르게, 좀더 파워 있게 하도록 할 거예요. 준비하고 사이드 플랭크로 들어갑니다. 매트로 내려와서 손 하나 놓고 들고 시작.
뱀. 쭉쭉 멀리멀리 어깨가 뒤에서 멀어지도록 놓고 옆 뿌리 후 당기면서 가깝게 무릎과 이 팔꿈치 닿도록 당겨줄 거예요. 후. 머리 위로 쭉쭉 뻗어주고 엉덩이 잘 견디고 이거 쉬워야 하는 분들은요 풀 플랭크로 가면 돼요. 풀 플랭크 스탑. 잘했습니다. 반대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10초 후에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어깨 위에서 멀어지도록 놓고 기본 자세 준비 시작. 좋습니다. 쭉쭉 복근 힘주고 어깨 귀에서 멀어지게 놓고 견디면서 엉덩이 근육 힘 들어가는 거 느낌 오죠? 굉장히 많은 부위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좀만 더 and relax. 잘했습니다. 점프 스쿼트로 갈 거예요. 점프 스쿼트 점프 스쿼트하고 버피하면 이 세트가 끝납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저 준비하고 점프 스쿼트 시작. 사뿐사뿐 이거 힘든 분들은 제자리에서 스쿼트 해도 돼요. 무릎 고정시킨 상태에서 점프 스쿼트 할 때 자세가 많이 무너지거든요. 자세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20초를 다 가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뛰다가 힘들면 걸으세요. 뛰다가 힘들면 걷기.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좋습니다. 버피. 생각보다 지금 힘든 게 뛰는 동작이 두 개잖아요. 이어서 그래서 힘듭니다. 풀버피로 갈 거예요. 준비 시작. 후. 풀버피 이렇게 해서 푸시업 후. 푸시업까지 하는 게 풀버피죠? 안 되는 분들은 무릎 놓고 푸시업 푸시업 빼실 분들은 그냥 가시면 돼요. 그만 더 and 마지막 relax. 잘하셨습니다. 우후. 잘했어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우리 2세트 남았나요? 얼마 안 남았네요. 사이드 플랭크 준비하고 우리 두 번만 더 하면 되니까 힘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골반 쭉 높이 들어줄 거고요. 이때 팔꿈치가 바로 어깨 밑으로 와야 돼요. 어깨 뒤에서 멀어지게 쭉 뽑아서 놓고 복근 힘줘야 되는 거 아시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고팸 여러분들 잘 지금까지 따라오셨어요. 혹시 오늘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 있나요? 처음이면 굿 럭. 네, 처음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꼭 1일차부터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1일차랑 지금이랑 보면 훨씬 차이나죠? 준비! 다리 들고 시작! 정말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9일차로 1일차 먼저 하시는 분들은 1일차 먼저 차례대로 하는 걸 추천해요. 제가 나름 신경 써서 이거 프로그램 짠 거거든요? 막 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21일까지 파이팅! And relax! 아이고 3세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점프 스쿼트하고 퍼피하면 마지막 세트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서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해도 돼요, 아셨죠? 준비! 시작! 더 하면 더 좋죠, 당연하죠. 그죠? 이거 말고 다른 거 제 영상 보면 영상 진짜 많거든요, 오늘도. 힌트! 집에서 층간 소음 없이 하는 거, 뱃살 빼기부터 다양하니까 다 하시길 바랍니다. 좀만 더 후! 호흡 내쉬고 후! 후! 무게중심 뒤꿈치! 힘들면 그냥 스쿼트! And relax! 20초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는 게 중요해요. 20일 다 채우도록 합니다. 아셨죠? 퍼피! 시작! 스쿼트하고 버피하는 거 진짜 쉽지 않네요. 그죠? 다 알아요. 안 되면 걷기 걸어도 돼요. 힘들다 그러면 20초 동안 걸어도 돼요.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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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아니면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후. 중요한 건 20초 동안 끝까지 가는 것. 후. 마지막
가정 마지막. And relax.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마지막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플랭크. 뭐가 제일 쉽죠? 가장 쉬웠던 거. 가장 쉬웠던 거, 재밌었던 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운동 끝나고 준비. 사이드 플랭크 시작. 당연히 운동 끝나고 남겨야 되죠. 파자고 보시는 분 없죠? 저랑 같이 끝까지 한 배를 탔으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저 혼자 할 수 없어. 호흡 내쉬고 내쉬고 복근 쭉 조여주고 옆구리 쪽 느낌 옵니다.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이 코어 힘을 좀 길러야 돼요. 잘 안 되는 분들은요 하다 보면 나아지거든요. 그런데 코어를 기초부터 탄탄히 어깨 바로 팔꿈치 위로 오고 그리고 멀어지도록 놓고 바로 골반 들어주세요. 쭉쭉 손 머리 위로 올리고 무릎 쭉 당기고 쭉 당기고 좀만 더 좀 멀리멀리 멀리멀리 잘하고 있어요. 5초 3초 후 쭉 릴렉스. 잘했습니다. 땀 좀 닦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점프 스쿼트 하고 퍼피 하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정말 최고. 이 영상 보면서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은요 하다가 힘들다 우리 합 또 괜찮아요. 만약에 이거 힘들어 그냥 스쿼트 엉덩이 쪼여주면서 일어나야 돼요. 후 제자리에서 합. 살짝만 뛰어도 괜찮아요. 살짝 뛰어볼까요? 뛰어 옆으로. 재밌죠? 옆으로 뛰기. 마밤 마밤 마밤. 아 진짜 할걸. 이거 재밌네요. 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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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늘의 마지막 운동입니다. 피니쉬 스트롱. 준비 시작. 뺨 올라가고 합 놓고 한 번에 내려갔다 올라가서 스쿼트 러스트 무게중심 7 위로 올라가고 사뿐히 복근에 힘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어깨 뒤에서 멀어지게 컨트롤의 키요. 복근의 힘으로 컨트롤. 힘드신 분들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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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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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쉬 스트롱 앤 첫 번째 동작은요 바로 싱글렉 브릿지. 그래서 누워서 시작을 할 거고요. 우리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브릿지가 뭐죠? 힙 브릿지. 네, 엉덩이와 그 허벅지 뒤쪽에 근육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이번에는 한 다리 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하나 들고 엉덩이 들어 올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배치기 안 하는 거예요. 배치기 말고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잘 느끼면서 수직으로 복근에 힘주고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후 상체 힘 빼고 상체 힘 빼야 돼요. 후 허리 꺾이지 않게 잘 놓고 후, 턱 당기고 and relax. 잘하셨습니다. 반대쪽도 들어갈 건데 10초 쉬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한쪽 들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쭉 밀어 올리는 거죠. 준비 시작. 후 쭉쭉쭉 올리면 돼요. 쭉. 좋아요 좋아요. 뒤꿈치에 무게 좀 실어줄 거고요. 엉덩이랑 그리고 허벅지 쪽이 느낌 많이 갑니다. 이거 하다가 힘든 분들은 그냥 다리 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엉덩이 두 개가 힘이 다 들어가고요. 한쪽 하면 특히 이 서 있는 다리 엉덩이가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후 일어나서 그 다음 동작은 발리볼 블락이에요. 그래서 발리볼이 뭐죠? 배구. 배구에서 이렇게 막는다고 생각하고 옆으로 갔다가 후 점프 다시 옆으로 갔다가 점프 스쿼트로 낮게 가고 후 한 번에 뛰고 낮게 가고 후 점프 할 거예요. 낮게 후 낮게. 이때 엉덩이 어떻게 해야 되죠? 뒤로 빼면서 앉아야지만 무릎 쪽에 무릎이 무게가 실리지 않아요. 아셨죠? 후 낮게 맞고 후 가고 낮게 가고 맞고 하프 점프 점프 앤 릴렉스. 첫 판에는 우리가 1세트에는 좀 천천히 동작을 익히는 데 집중할 거고요. 그 다음 3세트에는 어떻게 속도, 파워 이런 것에 집중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푸시업.
푸시업. 푸시업 또 해? 네, 또 합니다.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팔꿈치 안으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한 번에 후! 복근 힘 줘야 되죠? 후! 이거 싫어하신 분들은 풀푸시업 가면 돼요. 풀푸시업, 풀푸시업. 풀푸시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놓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저는 푸시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무릎을 대고 쭉쭉쭉 가슴 펴주기. 좋아요. 이게 오늘의 운동입니다. 한 세트가 끝났어요.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총 4세트니까 우리 1세트 끝나고 바로 두 번째 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힙을 찍힘에 시작. 다리 하나 펴야 되죠? 이 상태에서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오늘 하는 게 다만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배치기가 아니고 동작을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하면 안 되고 의미 있게 소울이 느껴지게 좀만 더 and relax. 네, 동작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런 동작은 개수 채우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동을 그냥 막 달려 막 해 막 하면 막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후 자극 느끼면서 수직으로 엉덩이 어디 자극 느껴야 되죠? 지금 서 있는 다리 엉덩이 쪽 허벅지도 느낌이 옵니다. 뒷다리 한번 들어볼까요? 아, 조금 더 힘든가요? 뒷다리 들면 오른쪽 왼쪽 잘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and stop. 잘했어요. 뺨 일어나서 먼저 바디복 플랭크. 제가 좋아하는 트릭 중에 하나인데 낮게 가면서 하체도 되고 움직이면서 복근도 되고. 준비 시작. 내려갈 때 낮게, 그리고 내려갔을 때 특히 무게중심이 무릎으로 쏠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엉덩이 뒤로 빼고 앉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무릎을 이렇게 앞쪽으로 내밀면 무릎이 아픕니다. 엉덩이 뒤로 빼고 스쿼트처럼 앉으면서 그 다음에 들어왔다가 쭉 합 들어왔다가 합 들어왔다가 앤 합. 잘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한 거 좀 전신이죠? 그 다음에 푸시업은 상체, 힙브릿지는 이제 힙이랑 허벅지 뒤쪽으로 많이 동작에 자극이 오는 그런 거고요. 바로 하겠습니다. 푸시업스! 우리가 사랑하는 푸시업스! 사실 저 싫어요, 정말 푸시업. 여러분도 싫죠? 하지만 좋아한다, 사랑한다. 푸시업 너가 최고야 라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게 운동의 효과가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파질이 마시죠? 이야! 쭉쭉쭉!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생각보다 빨리 갔죠? 두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예이! 두 번만 더. 뭐죠? 뒤로 뒤집어서, 누워서, 싱글렉, 홀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 해도 돼요. 하나, 두 다리 하시는 분들은 두 번 해야 되죠? 둘, 허리 때 꺾이지 않도록 복근에 힘 잘 주고, 턱 당기고, 상체 힘 빼고, 엉덩이 힘 주고. 이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제대로 하면, 보충하면 느낌도 안 납니다. 좀만 더. And relax. 정말이에요. 이게 대충 하면 정말 느낌이 안 나는데, 제대로 하면 엄청 힘들어요. 제대로 동작을 하도록 하고, 반대쪽 바꿔서 준비! 시작! 쭉! 수직으로. 배치기 아니에요. 배를 내미는 게 아니죠. 엉덩이의 힘으로 몸을 들어주는 겁니다. 쭉! 힘쓸 때 호흡해야 되고, 턱 당기고, 쭉! 엉덩이 힘 많이 써야 돼요. 엉덩이 이거 하다 힘들면 두 다리 내려놓고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And relax. 잘했어요.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여러분 기쁘나요? 21일 챌린지가 끝나서 기쁘신 분 손, 난 슬프다, 더 하고 싶다 손, 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 발리볼 블락. 낮게 한번 낮게 가볼까요? 낮게 좀 빨리 우리 블락 좀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게임에서 지죠. 빨리빨리. 하지만 사뿐사뿐 정확하게 올라갈 때 후, 내려갈 때 낮게. 허벅지 안쪽까지 됩니다. 그렇죠? 허벅지 안쪽 상당히 좋아요. 가다듬고 스탑. 후. 후.
힘내요. 오프레드리 마시고 내쉬고 우리가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푸시업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앤 업. 하나 둘 셋 앤 후. 내려갈 때 천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복근 당기고 팔꿈치 안으로 어깨 길에서 멀어지게 놓고 이거 좀만 해도 힘 진짜 많이 들거든요. 정말이에요. 스트레칭 쭉쭉쭉. 마지막 세트 눈 깜짝할 사이에 4세트가 다 끝났네요. 진짜 눈 깜짝할 새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늘따라 제가 말이 많네요. 조용히 하고 바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싱글레그 열심히 시작.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이 많은 게 멘탈이 나가면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정신이 없어. 왜?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5초 좀만 더 엉덩이에 집중해서 복근에 힘주고 복근에 힘줘야지 허리 안 아픕니다. And relax.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있어요. 다리 반대쪽 들어주고 발끝 세우고 싶으면 세우시고 그리고 엉덩이에 힘 써서 준비! 상체 힘 빼고 시작! 수직으로 후 엉덩이를 수직으로 쭉 천장으로 밀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엉덩이 근육에 힘주고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후 물론 오른쪽 왼쪽 잘 맞춰야 되는데 맞춘 상태에서 쭉쭉 앤 쭉쭉 다른 거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같이 응용해서 하라고. 다음 버전 후 발리볼 블록. 전신에 좋고 하체에 좋고 그리고 유산소성에 있는 바로 발리볼 블록입니다. 준비 시작. 사이드 합. 멀리 한번 가볼까요? 옆으로 했을 때 멀리 허벅지 안쪽으로 느낌 많이 옵니다. 엉덩이 뒤쪽으로 쭉 빼서 무게중심 뒤꿈치. 일어날 때는 사뿐히 바로 앉자마자 엉덩이 뒤로 빼고 좋아요 좀만 더 후 하나 마지막 푸시업이면 끝납니다 앤 릴렉스 좋아요. 네 레이트로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푸시업 하고 마칠 거예요. 준비하고 시작. 내려왔다가 한 번에 어깨 뒤에서 멀어지게 놓고 가슴 눌러 그리고 어깨 복근 당기기.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고 한 번에 헉.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일자. 엉덩이 들지 말고 앤 릴렉스 쭉쭉쭉 차일드 포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첫 번째 동작은요 우리 잭 앤 플랭크. 이것 정도는 쉽죠? 어떻게 할 거냐? 잭 플랭크는 뭐죠? 아웃인인데 처음에는 걸어도 돼요. 시작! 걸어도 돼. 이렇게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쭉 밀어주고 머리부터 발까지 일자. 이 상태에서 사뿐히 뛰어주는 게 바로 잭 플랭크죠? 1세트는 좀 몸을 푼다는 생각으로 걸어볼게요. 후. 뛸 수 있는 분들은 뛰셔도 돼요. 만약에 이게 운동 두 번째 하는 거다 그럼 뛰세요. 네, 사뿐사뿐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동작 잭 플랭크였고요. 그 두 번째 동작은요 힘들어요. 퀵 핏 합입니다. 그래서 퀵 핏이 뭐죠? 빠른 다리 앤 합. 이게 살짝 해야 돼요. 뒤꿈치 들고 후. 왜? 위치에서 올라오면 안 되지. 사뿐사뿐 가장 중요한 건 낮게 엉덩이 뒤로 빼고 안 돼서 뒤꿈치 들고 앤 후. 천천히 하는 게 진짜 힘든다. 원래 이거 꽝꽝 하면 더 쉽거든요. 근데 사뿐사뿐히 뒤꿈치 들고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요. 가슴 펴고 엉덩이 최대한 낮게 진짜 뒤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낮게 엉덩이 아파.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고 계신 분들 있나요 지금? 보면 안 됩니다. 운동은 해야 돼요.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본다고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다음 두 동작은요 런지 니합. 제가 좋아하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 런지 후 니 런지 후. 그래서 1세트이기 때문에 가볍게
런지 위로 갈 건데 2세트부터는 바로 합으로 갈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복근 당기고 후, 런지 바로 제자리에서 쭉 엉덩이 조여주면서 합 내려왔다가 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쉬어요. 하지만 합을 하면 어렵습니다. 특히 퀵핏 합을 한 다음에 이걸 하는 건 진짜 힘들 거예요. 할 수 있다? 준비! 시작! 운동을 할 때는 할 수 있다를 믿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더라. 반대쪽이죠? 무릎 가슴으로 끌고 중심 잡고 무릎 흔들리지 않게 놓고 손 멀리멀리 높이 좀 이따 뛸 거라고 했어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무릎 닫게 and relax. 어떤 건지 감 오셨나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10초 후에 잭 플랭크로 2세트 시작합니다. 2세트 걸으실 분들은 걷고 뛰실 분들은 뛰어요. 이렇게 후 복근 당겨야 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떨어지지 않게 어깨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허리 처지지 않게 복근 당기고 어깨 뒤에서 멀어지게 여기 팔꿈치가 어깨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사뿐사뿐히 다리 벌렸다가 모았다가 조금만 더 and relax. 차일드 포즈로 스트레칭. 다음 동작이 제가 퀵 핏 합이라고 했는데 사실 더 빠르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트레이닝 하니까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뒤꿈치 들고 앞꿈치로 퀵 핏 엉덩이 뒤로 빼는 상태에서 합 다시 퀵 핏 몸 낮게 앞으로 계속 뒤로 가니까 이게 엉덩이 뒤로 빼고 앉아야 돼요. 그리고 아, 근데 진짜 힘든 게 이 자세로 서 있는 게 힘들어요. 거기다가 뒤꿈치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이고, 하는 사람만 이 고통을 알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저 보고 있으신 분들 빨리 지금 일어나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마지막! 다음에는요, 런지 니 합이에요. 런지 니 합. 런지 니 합. 준비! 런지 니 합. 그리고 지금 아까는 우리 니 업까지 갔거든요. 런지 다리 하나를 가슴으로 쭉 끌고 오면서 그냥 바로 제자리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서 있는 다리 엉덩이 쪽이 엄청 자극이 오거든요. 깊이 갈수록 엉덩이 쪽에 더 느낌이 많이 옵니다. 스탑. 깊이 갈수록 이번에 이쪽에서 이렇게 놓고 뛸 거예요. 뺨 뛸 건데 살짝만 뛰어도 괜찮아요. 살짝만 뛰어도 호흡이 가빠라집니다. 하나 앤프 하 하나 후둘 좀만 더 하고 후 하나 중심 잘 잡고 시선은 정면 깊이 내려가는 게 엉덩이 자극이 좋아요. 깊이 무릎이 거의 매트를 쳐야 돼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무게 앞쪽으로 쏠리지 않게 무릎으로 쏠리지 않게 and relax. 우리 2세트인가요? 2세트 끝나면 반이 지났죠? 금방 가요. 하루 10분 별거 아닌데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시작하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일단 시작했으니까 다들 파이팅 넘치게 끝내볼까요? 체크 마인 체크 뱀.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코에 힘이 없다 걸어야 돼. 힘이 빠지면 특히 3세트 4세트 가면 힘 빠지거든요. 그때 자세 무너지지 않게 걸으세요. 자세가 무너지면 끝. 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퀵핏 합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준비! 시작! 내려간 상태에서 사뿐사뿐 빨리도 아니야. 그냥 걷기만 하면 돼요. 걷기만 원투 뒤꿈치 들고 뒤로 앉아 앤 다시 앞으로 뒤로 앉아 앤 후 합 마지막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약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제가. 호흡 가다듬고
다음 뭐죠? 런진이 합. 런진이 합. 3세트째죠? 하나만 더 하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 힘내고 준비. 시작. 런진이 합. 런진이 합. 방금 런지. 니업 런지 맥했잖아. 런진이 합. 이게 사실 더 힘들죠. 왜? 한쪽 다리로 계속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만 20초면 됩니다. 20초 할 수 있어요. 4분이 and relax. 하다가 힘들면 언제라도 런지 니 업으로 가면 돼요. 아셨죠? 런지 니 업 아니면 런지 니 합.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니 합, 런지 백, 니 합. 준비 시작. 올라올 때 4분이 내려오면서 4분이 복을 남기고 어깨 내리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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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 깊이 내려갔다가 위로 들이마시고 중심 잘 잡고. 왼쪽에 사실 중심 잡기가 좀 더 힘들어요. And 잘했습니다. 아이 힘들어.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제가 영상을 하나만 찍지 않고요. 보통 막 세 개씩 찍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을 이상을 하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21일 챌린지 도전하시는 분들 이거 같이 다른 거 해도 돼요. 아셨죠? 특히 21일 차에는 여러분들 체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잭플랜! 시작! 마지막 세트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세트가 왔는데 최대한 엉덩이 뜨지 않게 힘들면 걸으세요. 걷기! 복근 힘주고 안 되면 그냥 쉬세요. 안 되면 이거 안 된다 힘들다 그 버팅기기 버팅기기 릴렉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퀵핏 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퀵핏 합 내려가서 스쿼트 자세에서 뒤꿈치 들고 뱀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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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주의할 점이 무게중심이 무릎에 쏠리면 무릎 아파요. 그래서 상체가 좀 들리더라도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은 상태에서 합, 후 내려왔다가 뒤꿈치 들고 아이고 스탑. 아 이런 비굴한 모습을 보이다니. 원래 더 잘하는데 말이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세트의 마지막 운동 바로 런지 니 합입니다. 준비! 합 시작! 내려왔다가 위로 점프. 손 위로 하면서 무릎이 지금 제가 매트에 닿거든요. 그 이유는 깊게 내려가서요. 안 되시는 분들 깊게 못 내려가면 살짝 내려가지만 합하고 다시 제자리로 들어올 때 무게중심 뒤꿈치에. 아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그쵸? 이 21일 챌린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10분을 시작하자. 시작하면 20분 하는 거 쉽거든요. 중요한 건 그 시작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1일 챌린지를 통해서 후 여러분들이 운동을 미뤄왔던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게 바로 이 챌린지의 주 목적입니다. 후 마지막 4초 후, 1초 런지백 and relax. 제가 21일 챌린지 시작한 이유를 아시겠죠? 호흡 가다듬으면서 스텝 터치. 손은 심장 아래로 천천히 호흡과 함께 심장 박동을 좀 떨어뜨릴 거고요. 다리 하나 세우고 한쪽 접어서 아 시원하다. 스트레칭이죠? 이 스트레칭 굉장히 좋아요. 허벅지 뒤쪽 반대쪽. 반대쪽 이렇게 발끝 세워주고 한쪽은 접고 그러면 이 펴져있는 다리 허벅지 뒤쪽이 굉장히 시원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트레칭 엉덩이 옆쪽 가슴피고 앉기 발목 돌리기.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해도 괜찮아요. 필요한 만큼 더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허벅지 앞쪽도 좀 당겨볼까요? 아 시원해. 어깨도 펴주고 반대로 돌아서
이 스트레칭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더 하셔도 괜찮아요. 아셨죠? 한번 더 호흡 마시고 내쉬고 손 하나 들어서 아래로 넣어볼까요? 쭉 시원하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대쪽 쭉쭉쭉. 아 시원하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엉덩이 들고 퍼피 포즈. 엉덩이 들고 수직으로 손 멀리 멀리 가슴 매트에 닿게. 후. 이거 힘드신 분들은 벽 잡고 해도 돼요. 벽 아셨죠? 벽 잡고 해도 되고. 호흡 들이마시고 쭉쭉쭉 천천히 제자리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